백종권 선수와 이제 그 알프레도 바기오 선수의 경기 이제 백종권 선수는 14전 14승 12KO고 바기오 선수는 25살, 백종권 선수보다는 두 살이 저 작죠? 아니, 네, 27살 61kg 1m 74cm 14전 14승 12KO 동양태평양 그 라이트급 1위입니다. 백종권 선수. 지금 백종권 선수가 소개됩니다. 역시 그 백종권 선수도 그 조민 관장이 지도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세계 챔피언을 육성했던 조민 관장이 지도하는 백종권 선수. 자, 백종권 선수. 이어서 이제 그 백종권 선수와 맞싸울 알프레도 마기오 선수가 소개됩니다. 25살, 61.5kg, 1m 74cm, 21전 12승 1무 8패 10KO, 필리핀 그 라이트급 3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청우시죠? 정청우 주심, 꽤 오래된 주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백종권 선수와 박유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1회전 시작됐습니다. 자, 백종권 선수와 박유호 선수. 자, 14전 14승 12KO의 백종권 선수. 과연 필리핀 그 3위인 박유호 선수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박유호 선수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그 경기에 네. 메인 선수로 양 선수가 이제 메인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메인 게임으로서 그 링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더 그 상대다운 상대가 네. 아, 또한 매치를 해야 되겠고 네. 백종권 선수의 그 전승 아닙니까? 네. 전승으로서 그 사기가 살아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경기가 좀 더 그 확실한 경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막 그런 것은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아, 백종권 선수가 잽을 지금, 네. 네, 스트레이트.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번 스트레이트 같은 거 아주 위력적이죠. 저는 이제 박유호 선수의 그 몸 돌림과 랩도 아퍼컷 네. 상당히 그 경계를 할 수, 해야만이 되는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그, 백종권. 백종권이 마음 놓고 들어가다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이. 네, 들어오는 거 받아칠 자세를 아주 벼르고 있는 그 박유호 선수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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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 투, 스리이 살아있어요. 네. 날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칼날이 섰다, 우리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펀치력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 백종권 선수가 너무 모션이 크지 않나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 또한 그 백종권 선수도 그 이제부터 두들겨 보시는 네.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고 있는 백종권 선수입니다. 이철영 선수 경기하고는 전혀 그렇죠. 아니한 그러니까 네. 차원이 있죠. 네. 세미와 그 메인 역시 그 메이멘트로 인하여 그 많은 관중들이 그 호응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백종권 선수 입장에서는 동양 태평양 1위이기 때문에 이제 지명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박이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1회전 끝났습니다. 공격했습니다만은 백종권 선수가 허용하진 않았어요. 네. 않았지만은 상대 스피터가 있고. 그렇죠. 펀치라는 것은 역시 스피터와 타이밍이거든요. 네. 상체도 아주 잘 발달했어요. 네. 박유호 선수가. 네. 복부 공격하는 아래 위 공격하는 백종권. 저런 건 아주 좋죠. 위 아래 위
네, 그린치. 두 선수가 신경전을 많이 벌이는군요. 네, 복귀 공격. 위아래 공격하는 백종권. 백종권의 의지가 속전속결로 가겠다는 네. 그런 의지도 표명을 하는군요. 네, 역습으로 나오는 박이호. 저런 건 조심해야죠. 네, 조금 허용을 했죠. 네, 들어가다 맞았습니다. 네, 밀고 들어오고 있는 박이호. 박이호도 이제 그 카운터를 마치고 나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그렇죠. 나오군요. 네. 아, 우선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것을 놓치면 역시 그 판정으로 갔을 때는 불리하다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겠죠. 역시 프로다운 그런 그 면모 보이는 겁니다. 네. 네, 밀고 들어가는 백종권. 아주 강인한 그 인상을 풍기는 박이호. 네, 복부 공격하는 백종원. 저렇게 복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 네. 네, 지금 구석으로 몰았는데 백종권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주먹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우선 그 피니시브로 네. 피니시브로는 그 적절한 그 타이밍을 맞추는 그런 그 펀치를 많이 날려줬으면 좋겠고요. 네. 아, 우선 공격은 많이 합니다만은 또 푸싱이 되거든요. 네. 그 푸싱이 된다는 얘기는 상대에게 어떤 그 충격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네. 역습으로 나오는 박이호. 네, 박이호 선수의 그 날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한 번씩 공격할 때는 네. 아, 무서운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역습으로 나올 때 박종권이 건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박종권이 그 복부 공격이 조금 그 각도가 예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 몸통 쪽으로 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네. 어퍼컷 치는 식으로 그 몸통 쪽에서 올라가줘야 돼요. 네. 네, 밀거든요. 네. 민다는 얘기는 상대에게 그 충격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아, 차근차근히 그 공격하는 리듬을 찾는 것이 좋겠어요. 네. 상대의 그 무차별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막 그러한 공격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수비가 없다 보니까 네. 역습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크게 아치는 백종권 훅을 날렸습니다만은 네. 카바링이 전혀 없는 그 또한 그 자기 턱도 들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그 조민 관장이 그거를 지적을 하는데 그 금방 고쳐지진 않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마음적으로 주의해라 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또 마음만 너무 급하게 서둘다 보면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격을 하다 실수하는 지치는 네.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죠. 네, 밀고 들어오는 백종권. 네, 밀고 들어오는 백종권. 뭐 호되게 몰아치거든요. 네. 엄청난 공격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마무리에 대한 그 처음에는 잘 맞춰요. 네. 마무리에 대한 그 펀치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주먹이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네, 그렇습니다. 드는데 참 말 같이 되질 않네요. 네. 이게 저런 것은 그 할 수 있는 사람 집세칸밖에 없습니다. 네. 네, 어퍼컷. 백종권이 맞았죠? 네. 네. 무릎이 흔들릴 정도였는데요. 네. 충격 받았습니다 지금요. 이게 크린치로 모면을 하는데 홀딩으로. 저건 아니죠, 백종권이 네.
주심이 돌아서면 안 되죠. 네. 이건 저거나 아주 태도가 안 되는 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심에 의해서 네. 경기를 중단시키고 장갑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했을 때 트레이너는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것인데 네. 백 선수가 그 장갑이 틀어졌다고 스스로 돌아섰거든요. 네. 저것은 박이호 선수의 신사적인 면에서 위기를 남겼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백종권 선수가 아까 어퍼컷을 맞아서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쉴 겸 지금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는군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여기가 홈이기 때문에 백종권 그렇죠. 선수를 정청원 주심을 빨리 스톱을 시켜서 예. 장갑에 대한 어떤 어필을 해줘서야 되는 것이다. 근데 외국에서 저런 태도는 다운입니다. 그렇죠. 카운트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뭐 경기를 중단시켜도 할 얘기가 없죠. 네. 그런 선수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백종권 선수. 네, 밀고 들어간 백종권. 박이호 선수가 그 맥을 좀 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여기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백종권이. 백종권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잡히는군요. 네. 많은 공격을 해줬는데요. 네. 거기서 마무리 해야 되는 거죠. 네. 3회전. 백종원 선수가 그 경기를 보면 좀 서둘러요. 네. 자, 4회전에서 맞았습니다. 나오자마자 그 공격을 하는 백종원. 네. 역습으로 나오는 박이호. 박이호의 저항도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간헐적으로 그 기습적인 공격. 네. 두 번의 그 백종원 선수의 무릎이 구부러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혼났죠. 막 그런 것이 그 연타를 허용한다면 네. 경기가 오히려 역으로 해서 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그 위기를 잘 넘겼고요. 백종원 선수도 맞았을 때 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네. 맥을 짚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박이호 선수가 다소 지쳤나요? 네. 하는 공격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그 홀딩으로서 위기를 남기는데요. 예, 박이호 선수가 이제 구부리고 있을 때 백종권이 그 어퍼컷을 또 치는데 어퍼컷의 각도가 아주 완만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완만한 각도에서 어퍼컷이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네, 밀고 들어가는 백종권 복부 공격. 프렌치 되었습니다. 네. 정성훈 주심이 백종원 선수한테 그 랩 등골 맞을 뻔했어요. 네. 네, 복부. 아, 네, 아닙니다. 정성 맞았습니다. 네. 카운트합니다. 아, 경기 끝나는군요. 네. 백종권 선수가 그 3회에서 그 몰아치다가 결국 4회에서 마무리 2분 7초 백종권 선수 자 네, 백종권 선수가 몰아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